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가맹계약서의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은 약관계약으로 가맹사업자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며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알림마당에 관련 서식 자료에 들어가시면 편의점 업종, 외식 업종, 도소매 업종, 교육 서비스 업종 등총 4개의 표준 가맹 계약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가맹 계약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맹 거래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성이 가능하므로 가맹 계약서의 작성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 없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기본 양식이므로 필수적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개별적인 특약 내용이 없으며 약 36페이지라는 다량의 내용으로 인해 최초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칙으로서 가맹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설이 있어야 하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점에 대한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맹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등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맹점의 표시, 가맹점 운영권의 부여, 영업지역의 보호, 점포의 설비 등 가맹점 개점의 준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최초 가맹금, 가맹금의 반환 등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할 부분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되며, 교육 및 훈련, 경영 지도, 광고 및 판촉, 재료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 등 영업 활동의 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타 비밀 유지, 지연 이자,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는 각 페이지 하단에 가맹점 사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